승점 차이가 10점인 이번 시즌 K3 리그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순위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파주 시멘 축구단입니다. 박민선 골키퍼, 전우람, 문진용, 김승찬, 이상협, 류승범, 안은산, 이준원, 성정윤, 광내승, 김도윤 선수가 먼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시청 축구단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이지후 골키퍼, 조영진, 홍승현, 김동권, 오창권, 김은선, 하용주, 주한성, 박기동, 마르코, 전정호 선수가 먼저 윤성효 감독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화면 오른쪽 하얀색 유니폼의 김해시청 축구단, 왼쪽 빨간색과 파란색 유니폼의 파주 시민 축구단입니다. 쪽 측면에서 흘려줬습니다. 크로스 높게 반대편 받아냈습니다. 아직 공 나가지 않았고. 살리면서 오른쪽 김승찬. 페널티 박스 근처 왼발 슈팅. 골키퍼 품에 안깁니다. 이지후 골키퍼. 오늘 경기 양팀의 첫 번째 슈팅이 나왔습니다. 복귀해서 첫 번째 슈팅으로 본인의 복귀를 알리고 있는 안은산 선수입니다. 골키퍼 앞쪽에서 바운드가 되면서 이지후 골키퍼가 가슴을 내밀 파주 시민의 머리에 맞았습니다. 뒤쪽 다시 한번 열린 공간 흘려줬습니다. 왼발 슛 벗어납니다. 김해시청도 한 차례 슈팅을 기록합니다. 자, 역시 오늘 경기 복귀했던 김은선 선수로 보이는데요. 안은산과 김은선 이 두 선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고받습니다. 박기동. 다시 한번 수비 뒷공간. 자, 이번에 제대로 처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마르코 왼발 크로스 반대편. 자, 그대로 들어갑니다. 전우람의 자책골. 전반 17분 김해시청이 행운의 선취 득점을 가져갑니다. 스코어 1-0 김해시청이 먼저 앞서갑니다. 자, 이번에도 왼쪽 측면으로 빠져들어갔던 마르코 선수의 움직임. 박기동 선수가 한 번에 다이렉트 패스를 건넸고 이 과정에서 수비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서 마르코 선수에게 공간이 났고요. 왼발 땅볼 크로스 반대편 전우람 선수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전정우 선수가 쇄도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우람 선수가 빠르게 돌아서서 처리한다는 것이 하기는 이릅니다. 왼쪽 측면에서 코너킥. 오른발 감아 올려줍니다. 헤더 막아냅니다. 파주 시민의 첫 번째 유효 슈팅. 자, 두 번째 유효 슈팅이죠. 안은산 선수의 슈팅 이후 가장 골과 근접했던 순간이 나왔습니다. 문진용 선수의 헤더. 그러나 이지후 골키퍼 한 번에 길게 전방 패스 뽑아줬습니다. 왼쪽 측면 열린 공간으로 나와있습니다. 류승범 오른발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김승찬 벗어납니다. 회심의 다이빙 헤더까지. 자, 두드리고 계속해서 두드립니다만 아직까지 김해시청의 골문 열리지 않습니다. 스코어 계속해서 1-0 김해시청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끊겼는데요. 패스미스가 나오면서 앞쪽으로 이어갑니다. 오른발 슛 막아냅니다. 뒤쪽 김승찬. 그러나 소유권 다시 가져오고 있습니다. 조영진 김승찬 앞에 두고 뒤쪽에 박기동 반대편을 받습니다. 자, 마르코가 받는 순간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자, 패스가 조금 부정확하면서 주한성 선수에게 공이 연결됐고 수비 한 명을 벗겨내면서 오른발 슈팅까지. 골키퍼 박민선. 파주 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세트피스를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성종윤 왼발 감아 올려줍니다. 반대편 헤더 골! 결국에 문진용. 스코어 1-1 40분이 되기 전에 균형을 맞추는 파주 시민 축구단입니다. 자, 전반전 중반부에도 문진용 선수의 헤더가 위협적이었었는데 결국 코너킥 상황에서 문진용의 머리가 팀에게 동점을 선사합니다.
스코어 1-1 균형을 맞추는 파주시민 축구단. 자, 박스 안쪽 깊숙한 공간에 있다가 빠져나오면서 방향을 돌려놨던 문진용 선수. 성정윤 선수의 왼발킥을 방향만 바꿔주면서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조영진 선수가 준비합니다. 왼발로 올려줍니다. 가운데서 헤더! 막아냅니다! 그리고 걸어냅니다! 자, 또 한 번 아찔한 순간이 어찌됐던 파주시민 축구단. 그리고 다시 한번 걸려 넘어집니다. 비슷한 위치에서 프리킥. 조영진의 크로스. 그리고 네, 지금 오창권 선수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갖다 댔는데요. 박민선 골키퍼가 속도가 현저히 또 느려졌는데요. 이대로 전반전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는 양 팀입니다. 왼쪽 측면 조영진. 주심 휘슬을 불었습니다. 2022 K3리그 17라운드 경기 파주 시민축구단과 김해시청 축구단의 경기 전반전 현재 1-1로 마무리됐습니다. 전우람 선수의 자책골이 있었지만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양팀 진영 바꿔서 오른쪽에 파주시민축구단, 왼쪽에 김해시청이 되겠습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강하게 압박을 붙는 김해시청 축구단입니다. 들어와 있습니다. 전정호 빙글 돌면서 넓은 공간 오른쪽 측면 봤습니다. 올려줬습니다. 가운데서 마르코 헤더 맞추지 못했습니다. 뒤쪽 그대로 벗어납니다. 코너킥 선언됐습니다. 파주 후반에 득점을 기대해보는데, 자, 김해시청도 역시 오픈플레이에서 득점을 만들어내야겠고 파주도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해야겠습니다. 자, 마르코 선수의 헤더 머리에 맞았더라면 또 오른발로 찍어 차줬습니다. 가운데 헤더 높게 골문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감각적으로 들어올려주면서 수비 뒷공간을 바라봤던 이상엽의 프리킥. 김도윤 선수의 머리에는 맞았습니다만 골문과는 인연이 없습니다. 가운데 일자 수비를 뚫어낼 수 있을지. 오른발 올려줬습니다. 반대편 헤더! 그 전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이지우 선수와 겹쳤던 장면. 자, 방향과 높이는 좋았습니다만 네, 전우람 선수의 등에 맞으면서 골키퍼와 접촉이 있었고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움직임이 좀 둔해진 모습이 보이는데요. 두 명 사이 공간 패스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패스가 부정확했습니다. 자, 주한성 선수 받아냈습니다. 오른발 슛! 골키퍼 박민선 골키퍼 정면입니다. 네, 처리한 볼이 주한성 선수에게 연결되면서 순간적으로 슈팅 공간이 나왔습니다. 아, 순간적으로 또 주한성이 준비합니다. 주한성 오른발 페널티 박스 안쪽 헤더 막아냅니다. 박민선 골키퍼 손끝으로 쳐냅니다. 네, 지금 박민선 선수 골대 위치를 확인하면서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네, 손끝에 닿지 않았더라면 골킥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상황. 오늘 박민선 정우영에게 연결해줬습니다. 다시 한번 유신 왼쪽 측면에서 건네봤습니다. 유신 오른발 슈팅까지. 자, 튀었는데요. 브루노 오! 네, 그 전에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유신 선수가 슈팅을 하는 과정에 이동이 왼쪽 주한성 1회 패스 주고받습니다. 살짝 흘려준 공 공간 열렸습니다. 오른발 슛! 막아냅니다. 박민선 골키퍼 후반전에도 역시 민나룸마를 보여줍니다. 아, 순간적으로 홍승현 선수에게 앞쪽 공간이 열리면서
오른발 가마차기 10번 이상엽 선수와 주관성 선수의 킥 대결도 불이 붙고 있는데요. 이번엔 김해가 밀어냈습니다. 왼쪽 측면 전우람 올려줬습니다. 헤더! 골! 관내 승리! 결국 만들어냅니다. 자, 득점과 동시에 골문 안쪽으로 같이 몸이 빨려 들어가면서 상대편 선수와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일단 광내승의 득점은 인정됩니다. 스코어 2-1 후반전 87분 광내승의 추가골. 자, 좀 뒤늦게 좋아하고 있는 광내승 원샷을 받습니다. 자, 결국에 다시 한번 머리입니다. 지난 경기 당진과의 극장골도 최우재 선수가 헤딩골로 만들어냈었는데, 자, 이번에 전우람 선수의 왼발 크로스 광내승 선수가 쇄도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우와! 자, 낙구 지점과 타이밍을 정확하게 포착하면서 광내승 선수가 역전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뒤에 김동건 선수와 네, 겹치는 과정에서 뭔가 조금 네, 광내승 선수가 뭔가를 좀 들은 것 같은데요. 네, 세레모니보다는 골문 안쪽에 상대편 선수에게 어필을 먼저 했었고 그 뒤에 역전골에 기분을 만끽합니다. 자, 그리고 파주시민축구단 역시 남은 교체 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주장 광내승 선수 오늘 파주시민은 정말 왼쪽 측면으로 연결 주환성 왼발로 바로 올려줍니다. 헤더 막아냅니다. 박민선입니다. 우와, 박민선 골키퍼 오늘 전반에 하나 후반에 하나 골 두 개를 막아냅니다. 막아야 하는 파주시민 오창권 가운데 동료 받습니다. 연결됐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쪽! 안쪽으로 슛! 와! 보고 계십니까? 이 선수의 손끝을 보고 계십니까? 파주시민축구단 단 20여 초 왼쪽 측면 다시 한번 볼 투입 헤더! 오프사이드! 이 득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가 시간 3분은 모두 지났습니다. 아, 마지막 순간에 천당과 지옥을 오갔던 양팀 이렇게 경기 종료됩니다. 2022 K3리그 17라운드 경기 파주시민축구단과 김해시청 축구단의 극장 경기. 결국 이 영화의 주인공은 파주시민축구단 그리고 이 선수 박민선 선수였습니다.